거짓으로 하신 거예요? 그냥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신 겁니까?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합니까 지금? 시민들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큰 결단이 있었는지 아십니까? 자리에 앉아서 예? 말씀해 주세요. 자리에 앉으세요. 자리 못 앉겠습니다. 안 앉고 안 앉으면 어쩔 건데요? 뭐 어쩔 겁니까? 물러나십시오! 진짜! 연금 체제! 꼴라! 연습표 받고 시장돼가지고 너무하는 자연스럽겠습니다. 그리고 합의 안 지키고 그래 뭐 의회 운영대가 됐어. 참 자랑스러우시고. 아니 그래야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. 뭐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. 아, 우리 그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? 약속이라는 뭐 개념이 없네. 아 지금 우리가 40여일을 끌어와가지고 보자 이거밖에 안 돼. 아니 방송에도 나갈 건데 뭐라고 100명이라도 한번 해봐요. 지금 저 MBC 찍고 있잖아.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회장님. 승인 선포했습니다. 진짜 뭐하는 거 지금. 온 동네 사람 막 방송국에 다 불러놓고. 아니 웃기는 거 아닙니까. 보자 만나는 게 안 돼 지금. 그리 뒤통수 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?